시티 BIPL 시즌 3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야, 첫 번째 세트 이지 트윈의 막판 뒤심이 상당했는데요. 네, 거의 뭐 중반, 그러니까 거의 뭐 포트리스의 6레벨이 되기 전과 후로 나뉍니다. 예, 전에는 거의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압도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의 뭐 한 번의 또 교전 승리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이지 트윈이 압도를 하면서 그 조합적인 그 조합들 간의 시너지가 좀 잘 이루어졌던 그런 한 경기였다라는 느낌이 나네요. 자, 아마테라스 입장에서 상당히 또 아쉬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극명하게 갈렸었죠. 링고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었는데 아무래도 그 조합적인 측면에서 벤픽에서부터 뭐 헛기치 밴되고 그러면서 이제 포트리스를 이제 그 이지투윈이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아마테라스 게이밍 쪽에서는 벤픽에서부터 좀 많이 꼬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바라 선수가 또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는데 그 게임에서 보여준 그 공격 성향과는 다르게 또 인터뷰할 때 또 상당히 또 쑥스러운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줬어요. 네, 뭐 인터뷰가 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실 그 자리에 서면 머리가 좀 백지가 되죠. 네. 아, 그 얘기가 남 얘기가 그리고 뭐 이겼기 때문에 마냥 또 기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뭐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환하게 웃는 것만으로도 뭐 인터뷰 하는 거죠. 이래도 네. 이래도 긍정, 저래도 긍정. 네. 뭐 그런 거죠. 자,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게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게임 준비를 하느라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어버이날 가족들이 또 온 모습도 있고요. 네. 할시온 컵. 그렇죠.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또 요즘에는 이런 그 베인글로리 같은 게임이 또 가족 단위로 또 소통하기 또 좋은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원래 또 이제 주말 되면은 가족 단위가 많이 와요. 또 이게 어린 또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안에 있는 영웅들의 그런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또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이런 또 가족들이 함께 주말에 경기장에 와서 경기 보고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참 좋은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양 팀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에이스와 무적한들입니다. 둘 다 대한민국 팀이고요. 네,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핵심 선수라고 한다면은 그 타사 선수, 타카장인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시아권의 선수들이 또 타카를 또 잘 다루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유저분들이 또 타카를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멋진 플레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팀 에이스입니다. 네, 에이스 선수 VG의 이제 2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기존의 이 에이스 클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그런 팀이기 때문에 실력적인 측면과 호흡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국내 팀 중에서 유일하게 예, 플레잉 매니저, 사실 플레잉 코치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이제 댄디 선수가 이끌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와일드 팀에서 몽 선수가 이제 팀원들을 이끌면서 좋은 성적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정식적인 지주가 있다라는 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세요? 코치 해보셨잖아요. 아무래도 선수는 그 이제 경기에만 집중을 하고 자기 포지션에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그 제3자가 있다는 거 확실히 객관적인 부분에서 세 라인 다 생각을 하면서 벤픽을 조금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이 확실히 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승을 하러 왔다 무적함대입니다. 네, 무적함대 지난 시즌 2위 팀입니다. 네, 그만큼 뭐 인비테이션 때 우승을 했었고요. 매 시즌 거의 4강급은 드는 그런 한국 거의 최고의 팀이죠. 이 팀 입장에서는 뭐 사실 에이스 팀을 맞서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본인이 수성하는 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기존에 루인 선수가 빠지고 망고 선수 시즌2 때 위브로 출전했었던 정글러 망고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포지션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지만 팀의 전력은 더 강해진 이런 느낌이 나요. 그렇죠. 거의 뭐 최고의 로머와 정글과 레인이 있지만 모든 걸 다 갖췄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죠. 우승 트로피. 아, 그 우승 트로피를 이번 VIP의 시즌3에서 좀 이뤄내야 되겠죠. 자, 오늘 에이스 팀 같은 경우는 정말 로또입니다. 무적함들 이기면 거의 오늘 같은 날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제 평균 매치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가 조금 더 길죠. 무적함대가 게임을 길게 하기로 사실 유명합니다. 호흡 자체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팀인데 그 팀보다도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는 거 서로 간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 레이너가 이제 키플레이어인데
확실히 드루이드 선수가 객관적인 데이터 측면에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CS며 킬 관여율이며 확실히 그 분당 CS가 11.2 보통 이제 그 10만 대도 정말 잘한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굉장히 높아요. 정말 만들어 먹는 CS. CS 머신이죠. 네. 네. 그만큼 거의 레인 쪽에서는 한국 최고의 선수고요.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해도 예, 될 만큼의 실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 선수다 스카이가 굉장히 주요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뱀픽에서 스카이를 누가 밴하느냐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상대방이 스카이를 밴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좀 무서워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자,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진 것 치고는 또 외모들이 좀 상당히 귀엽습니다. 드루이드 선수는 뭐 익히 얼굴이 알려져 있고 에이스의 임페일 선수가 약간은 이제 좀 낯이 익지 않죠? 네. 자, 일단 복수를 먼저 밴을 했는데요. 드루이드 하면은 또 복수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스카이를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미 상대방이 선픽이기 때문에 무적함대 입장에서는 가져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밴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고 이러면 밴을 시키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끝까지 보고 네, 맞춰서 가기 위해서 그냥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웅을 상대방의 영웅 밴하는 모습이고요. 포트리스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뭐 흑기시거나 이런 좀 돌진 형태의 영웅을 가져갔을 때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지 본인들이 가져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로모와 정글을 고르는 게 좋겠죠. 마지막에 이제 그 레인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보고 카운터를 좀 가져가면서 아다는 확실히 안전한 무난한 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흑깃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포트리스와 흑깃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그렇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흑깃이 이제 레인과 정글을 동시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에이스 팀 입장에서 확실하게 흑깃이 레인이라고 생각하고 카운터를 치기도 좀 애매해요. 자, 아단과 흑깃. 일단은 이러면 이제 정글 쪽으로 하나를 가져갈 텐데 아다지오가 사실 안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다지오를 좀 선택을 해주네요. 자, 두 분은 이제 이 뱀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양 팀에 대해서. 무난한 형태로 좀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간에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까다로운 직업들을 좀 저격하는 이런 이제 뱀픽이 있었던 것 같고 조합적인 측면도 서로가 서로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조합 시너지가 날 수가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개인 기량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제 양 팀이 두 번째 세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멋진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대한민국 대 대한민국의 내전입니다. 거의 뭐 무적함대는 세계에서 노는 거의 실력이에요. 예, 그 정도고 이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무적함대 잡아내면 로또입니다. 하나 둘 셋 무적함대 화이팅 되셔야죠. 중립을 지키셔야죠. 네. 네, 에이스 팀이 역시 이제 좀 오랫동안 활동해온 팀이라 저렇게 또 이제 팀원들이 좀 많이 와준 것 같고 뭐 댄디 선수가 다양한 방면으로 대회도 개최하면서 정말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팬층이 또 많이 두텁습니다. 네. 네. 이번 경기 때는 확실히 그 정글 싸움. 자, 스카프 지워놨고요. 흑깃은 네, 지워놓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네, 그냥 밀어주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번 경기 조합을 보면은 절의 구간에서 확실히 흑깃과 스카프 둘 다 그 상종기가 좀 많이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확실히 포트리스와 글레이브의 네, 갱킹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에이스팀 같은 경우에는 갱킹을 성공을 하느냐 무적함대팀 같은 경우에는 그 갱킹을 아다지오와 아단이 커버를 해주느냐 이 싸움이 초반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후반으로 갔을 때 흑깃이 이제 스카프와 이제 좀 많이 1대1 구도가 많이 나올 텐데 그때 아다지오가
이제 버프를 걸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큰 효율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좀 강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경례 전령을 걸어주면서 이 흑깃의 능력이 극대화가 될 거고 앞쪽 라인에서 흑깃이 들어올 때 많이 좀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스카프와 흑깃의 대결, 레인과 레인의 대결이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타로 넘어갔을 때 아단이 또 선봉장 또 걸어주면은 흑깃이 그냥 마음 편하게 이니시 하기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양 팀의 선수들도 좀 레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호트리스. 네, 계속 찌르죠. 네. 계속 찌르는 걸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흑깃을 하고 있는 드루이드 선수가 굉장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부족함대 입장에서는 이제 레인 쪽의 커버를 중심으로 좀 많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글 쪽 같은 경우에는 포기할 건 포기하자 그러면서 안전하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인 쪽을 한번 살짝 비우면서 CS 차이가 살짝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카프, 임페일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밀고 있어요. 그러면서 CS 로스를 좀 벌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망고 선수가 센스 있게 본인의 정글이 이제 카운터 정글을 맞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눠 먹기. 자, 여기서 결국에는 아다지오가 잡히긴 잡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본인 정글이 그 먹힐 때 일단 아다지오 잡았습니다. 카운터 정글 가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좀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뭐 지뢰를 좀 심어두고 시야 확보를 좀 해주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타 선수가 좀 시야 확보나 이런 거에도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재생의 분수를 가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야 확보는 중요합니다. 자, 머릿수가 안 됩니다. 뭔가 정글에서 막 교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에이스인데 부족한데 팀에서 계속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지금 아다지오가 또 넘어가고 있죠? 지금은 근데 너무 티가 났어요. 자, 지뢰를 지금 시약보를 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의 정글을 빼먹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2대1 상황. 자, 그리고 리플레이가 돌아가는 시간 동안에 지금 또 이거는 합류를 무적함대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아다지오가 들어간 거를 박태민 해설께서 그 짚어주셨듯이 지뢰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다지오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같은 팀원의 지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세 명이 먼저 뭉치고 이쪽에 글레이브가 옆에서 사장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글레이브가 그러니까 봐줬어야 됐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안 봐줄 거면은 그냥 포트리스 같이 빼던지. 그러니까 자, 약간 좀 아니겠어요? 스카프 잡았습니다. 스카프요?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네. 네. 자, 일단은 흐름 자체가 아다지오가 그 앞서서 그 한타에서 야다지오가 위기에서 오히려 그걸 기회로 만든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 자체가 무적함대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솔로킬 나온 것도 그렇고요. 자, 지금 무적함대 입장 같은 경우는 저벅저벅저벅 들어가서 한 번씩 훅훅 찌르는데 그 부분이 에이스가 훅훅 무너지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그 정글 간의 싸움도 그렇고 갱킹도 그렇고 에이스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좀 많이 넘기다 보니까 무적함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와인 선수가 또 포지션을 바꿨는데도 잘하네요. 네. 원래 와인 선수가 뭐 포지션을 좀 바꾸는 경기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로머였던 루인 선수는 레인도 갈 수 있고 정글도 갈 수 있는 실력도 지녔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적함대도 그 포지션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스카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흑깃이 이제 그 6레벨 궁극기 낙하를 찍게 되면은 사실상 갱킹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에이스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승부수를 이제는 슬슬 좀 띄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포트리스 자체가 좀 이제 궁극기가 개발되고 난 뒤에 무리사냥의 또 그런 효율이 또 굉장히 좋아서 그 이후를 좀 공격 타이밍으로 잡을 것 같고요. 무적함대는 어쨌든 지금 성장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정글 쪽에서 공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골드가 더 앞서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서 뒤쪽 좁은 곳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좁은 데서 싸우면은 스카프에게 거의 그냥 먹잇감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가 돼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뒤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카프를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흑기시 만년한철이 또 나오면서 스카프를 노릴 준비가 꽤 돼 있습니다. 낙하도 있고 아단의 선봉장, 뭐 아단의 투기장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번 교전이 붙으면 지금은 에이스가 싸우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포트리스의 무리사냥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무적함대 입장에서 정글적으로 좀 강하게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맵을 보시면은 빨간 점이 더 많죠. 예, 지뢰를 상당히 잘 설치를 잘 해줬습니다. 네, 포트리스가 아직 궁극기를 못 찍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싸우자고 말하는 거예요. 맞으세요? 자, 들어가나요? 네, 싸울 수가 없죠. 스틸했어요. 야, 지금 스카프가 스틸했어요. 오, 거기서 결전의 투기장까지 쓰면서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그 각만 먹고 빠질 거야 라고 무적함대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 거기서 임페일 선수가 스틸을. 야, 임페일 대단한데요? 자, 오늘 과연 키플레이어 뽑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도 잘해서 강화율이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그렇죠. 야. 신발도 지금 2코어까지는 뽑아놨, 2티어까지는 뽑아놨어요. 예, 신속히 전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인. 자, 아단, 아단, 보나요? 용의 숙결. 자, 맞습니다. 야, 이거 금강 하나에서 약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강 한 번으로 분위기가 확 그냥 에이스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자, 스틸 하나로 자신감을 가득 찬 에이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아단이 앞포지션을 좀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봉장을 흑기색에 걸어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본인이 좀 위험했고요. 거기서 이제 용의 숨결로 깔끔하게 마무리. 벌어져 있던 글로벌 골드를 에이스가 이제 많이 따라왔고, 와, 이거는 좀 코어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분위기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무적함대도 좀 힘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무적함대는 어차피 흑기스로, 그러니까 스카프를 노리는 거에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흑기 자체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코어템이 나오지가 않아서 딜이 막 아주 코어템 나올 만큼은 나오지 않거든요. 자, 다시 한번 레인 쪽을 한번 압박을 해봅니다. 에이스 무적함대 입장에서는 한 번에 싸워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스카프를 동원해서 포킹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스카프 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무적함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맵을 좀 넓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다뱀의 가면이 이제 나옵니다. 돈은 됐고요. 나오기 직전이라서 지금 무적함대 입장에서도 좀 싸우기 애매하거든요. 들어가서 스카프 들어오는데 스카프가 잡혔네요. 네, 반사의 원갑이 있긴 있는데 일단 흑기 잡혔어요. 자, 똑같이 레이너 잡혔습니다. 자, 아다지오와 이거 예. 자, 아다지오가 글레이브를 상대할 수 없거든요. 자, 끝까지 아단 자, 쫓아가는데요 여의치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흑킷이 코어템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바다뱀에 가면은 갔는데 직전에 싸우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오고 난 뒤에 싸워도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스카프가 잡히긴 했는데 아무래도 타워에 지원도 있고 여러모로 포지션이 에이스팀이 잘 끌어당겨서 싸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비를 들고 있습니다. 에이스 전리품은 다 챙겨야죠. 네. 스카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놓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글레이브가 프리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장을 쓰면은 상대방을 가둬놓고 때리는 건데 글레이브가 사실 가둬놓고 때렸을 때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이게 광역으로 이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타도 터지고 글레이브의 결국은 이 프리딜 이게 스카프로 인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 상당히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에이스 자, 임페일 지금 약간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복귀시 코어템이 이제 그 네 공템이 하나 더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아무래도 좀 들어가서 좀 이력을 좀 많이 발휘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죠 무적 함대가 조금 참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팀 에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스카프가 지금 이지스까지 네 구비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적 함대 입장에서는 스카프를 방금 전에 한타처럼 스카프를 잡고도 한타를 지는 경우의 수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좀 많이 골치가 아프겠는데요. 스카프를 집중적으로 노린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좀 방어템 좀 가주는 모습이고 어차피 상대방이 나중에 이제 궁극기나 이런 것들이 침묵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좀 견뎌낼 수가 있고요. 버티는 거, 그러니까 스카프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좀 갖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글레이브는 코어템도 나와서 딜을 어느 정도 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흑킷이 들어가서 스카프를 잡으면서 좀 살아줘야 되겠죠. 예, 스카프 잡고 흑킷이 바로 죽는 경우의 수가 나오면은 무적함대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한타 그림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먼저 무적함대가 금강을 한번 두들겨 봅니다. 이번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하거든요.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아다지오 노리는데 흑기시 앞쪽에서 지금 스카프 프리딜이에요. 스카프 프리딜이거든요. 스카프. 자, 글레이브. 글레이브 잡혔습니다. 이게 싸우는 구조가 좀 스카프가.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네. 스카프마저 잡혔습니다. 아, 방금 전에 그 아다지오의 그 네. 에이스까지 심판의 언령도 상당히 잘 들어갔고요. 자, 무적함대 상당히 잘 싸웠습니다. 용의 숨결 를 지금 좀 예, 성급하게 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앞쪽에서 글레이브가 계속해서 상대방이랑 교전을 해주고 있었고 스카프가 프리딜로 뒤로 빠지면서 싸우는 게 맞았거든요. 그럴 때 스카프에게 어그로가 소위 어그로가 끌리면 그때 이제 뒤로 빼고 아군들이 지켜주면서 상대방이 그러면 다시 또 뒤로 뺄 때 그때 쓰는 게 좀 맞았다고 봅니다. 앞쪽에서 지금 글레이브가 계속해서 맞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구시적으로 쓸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걸 쓰니까 포지션이 애매해져서 본인이 앞으로 대쉬를 하게 되는 거죠. 뒤로 그렇죠. 빠지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아예 들어가서 에어싸는 그림을 만들었던 무적함대의 포지션이 상당히 좋았죠. 처음에는 이제 스카프가 뒤쪽으로 빠져 있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글레이브를 1.4를 하고 있다가 말씀해주신 대로 스카프가 용의 숙결을 쓰고 앞으로 다가올 때 오히려 돌진해서 스카프를 노려주는 플레이 무적함대의 포커싱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코어는 어느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4-8. 자, 이 경기 방금 전 전투로 인해서 포탑까지 지금 두들기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포탑을 살리기 위한 이거 위험한데요. 아, 이거 재생의 분수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이거 와인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옥들이 여기서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무적함대. 네. 불똥으로 잡힐 줄 알았는데 네. 수비를 잘 해주네요. 자, 어느 순간 글로벌 CS 같은 경우는 3천 정도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초에 CS 자체가 차이가 나는 곳이 레인 간의 그 CS 차이가 제일 컸죠. 네, 드루이드 선수가 그래서 시종일관 앞서고 있었고요. 네, 일단은 에이스는 싸울 때 포트리스가 궁수 무리 사냥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사 예, 타사 선수가 들어오는 흑킷을 블락킹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들어오다가 이제 딜을 살짝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스카프가 프리딜을 넣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구도를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스카프가 어쨌든 지금 지금 게임에서 이제 포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스카프의 포킹을 활용해서 글레이브도 좀 스카프를 자, 지켜주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스카프 딜을 잘 빠졌고요. 스카프 딜을 잘 빠졌고요. 딜을 할 때 여기서 글레이브가 스카프 잡혔네요. 자, 다시 한번 글레이브. 자, 글레이브. 두명 더블 킬. 와, 야, 이게 글레이브. 와, 근데 결국 드루이드. 야. 하지만 결국은 드루이드. 네. 폭딜은 잘 넣었어요. 잘 넣긴 잘 넣었는데, 아 역시 흑킷. 예, 흑킷의 생존력. 바다뱀의 가면. 네, 바다뱀의 가면도 있고, 깨뚫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이제 보호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진짜 흑킷이 셉니다. 이러니까 선수들이 밴을 하죠. 자, 드루이드의 흑킷은 또 좀 더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방금 전 경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카프가 잘 빠졌고 이제 흑킷이 스카프를 노리죠. 계속해서 스카프를 노리는데 아
여기에서 스카프 쪽으로 좀 더 살려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서 글레이브의 그 피해 노래 궁극기로 활용한 흡혈로 버티고. 근데 좀 그런 게 포트리스가 체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빠지는 건 사실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싸워줬으면은 슈퍼세이버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명탄을 뿌리고요. 쫓아가고 있습니다. 무적함대. 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금 각을 한번 보고 있죠. 자, 일단 파고 들어가는데요. 흑기시 파고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가서 또다시 스카프.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남는데요. 요리돌이 피하면서. 자, 피하고 있는데 길이. 자, 아주 잡혔습니다. 스카프 교환. 그래도 스카프가 잡히긴 했는데 잡히는 동안에 불똥 끈적을 통해서 그 광역길이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자, 흑기 잡았습니다. 글레이브. 자, 두 번 연속 또 글레이브에 또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예. 지금 스카프가 죽으면서 데미지 넣을 걸 다 넣고 그리고 네. 글레이브가 광역길, 그러니까 글레이브와 스카프의 광역길이 계속 중첩으로 잘 들어갔다는 측면이 확실히 에이스가 좋은 한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카프를 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레이브가 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글레이브가 딜을 좀 마음 놓고 넣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거인의 경갑이 들어오면서 흑기세의 힘을 약간 좀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아이템 그리고 그 서로 간의 타겟의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글레이브가 지금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카프가 계속해서 좀 뒤로 잘 빠져주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글레이브를 아예 처음부터 녹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글레이브가 또 야시돌진으로 빠져주면서 플레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 깔았습니다. 아면 과감히 들어갔는데요. 네. 다시 스카프 3대 3. 자, 이번 빨리 들어갔네요. 자, 두 명 포트리스까지. 이건 안 되죠. 에이스 네. 3대 1은 안 돼요. 에이스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에이스. 이번에 크라켓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키스는 빠져서 레인 푸시 미리 해놓고요. 사실 이게 돌진 조합이 굉장히 강력해요. 예, 아단이 또 그런 거에 있어서 투기장 치면서 뿔피리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강력하고 뭔가 그 이제 수정강화지 타격강화지에서 둘 다 마신 상태에서의 무적함대의 싸움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이 타이밍을 알면 아, 좀 교전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 거이기도 했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크라킨에 대한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크라켄마저 차지를 했습니다. 무적함대. 마지막에 아담과 크라켄의 대결은 거의 뭐 인생대전이었어요. 네. 자, 이제 크라켄을 대동하고 이제 한번 가는데요. 그래서 파고드로 스카프가 처음에 그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기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카프가 어차피 뒤로 빠지면은 그동안에 앞라인이 녹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살짝 빠지면서 딜 넣고 분수로 버티고 뭐 이지스로 버티고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버티기가 힘든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전의 투기장만 생각을 하면은 결전의 투기장을 빠져나갈 네. 때 보관이 그 이지스를 쓰면서 빠져나갈 텐데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스카프가 더 뒤쪽에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사실은 경기가 많이 키운 것 같은데요. 흡기과 그리고 흡기 다시 잡았습니다. 자, 하나씩 주고받은 상태. 크라켄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아단 잡혔고요. 아우, 그래도 뭐 딱 두 개 이거 여기까지 밀리면 네, 이건 굉장히 난감하죠. 예, 막아내기는 막아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베인 수정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또 뿔필이 막 불고 들어와서 강제 어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민영 광산 일단 먼저 가져가 주면서 레인을 쭉쭉 밀어 줘야지만 본인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타를 그 하면 할수록 예, 확실히 그 무적함대의 그 네, 로머를 하고 있는 그 와인 선수와 예, 레이너 그 드리드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전의 투기장만 생각을 하면 그냥 이지스로 빠져버리면 스카프가 그만인데 흑기시 파고들면서 이지스를 먼저 빼주면서 결전의 투기장을 바깥에 치니까 스카프가 뒤쪽으로 빠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카프의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고 그 포지션을 두고 아다지오, 흑깃,
그 아단이 동시에 스카프를 점사를 하다 보니까 빨리 좀 잡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네요. 흑기시 들어오면서 뭐 만년한철 플러스 깨뚜기가 투슬로우예요. 투슬로우까지도 좀 벗어나고 싶은데 거기에 투기장까지 쳐지고 심판의 얼령까지 여러 가지 시시기가 많다라는 게 좀 까다로운 입장이죠. 그래서 포지션 자체를 뒤쪽으로 잡아놔야 돼요. 처음부터 달라붙지 못하게. 그거를 알고 앞라인을 녹일 때 앞쪽에 있는 라인이 살짝 뒤로 빠져주면서 싸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무적 함대 선수들이 또 이니시를 안 열리죠. 네, 에이스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카프로 포킹을 해줘야 무적 함대가 들어오고 그때 에이스가 스카프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스카프가 포지션 안 주고 포킹 안 하면은 무적 함대 입장에서는 그냥 안 싸워서 버리면은 그냥 그만이거든요. 맵 장악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그래서 주요 격전지인 이 크라켄 쪽에서 미리 자리를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죠. 에이스 입장에서는 자리를 뺏기면은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무적 함대는 눈치 보다가 그냥 바로 달려버려도 되고 그걸 또 알기 때문에 지뢰를 뒤쪽에다가 에이스팀 같은 경우는 잡고 들어오고 에이스가 들어왔고 들었습니다. 이거 근데 뭐 왜 들어가는데요? 위험해요. 스카프 있나요? 그래도 조금 버텨주긴 한데 잡혔고요. 아, 자, 도망갈 곳이 없어요. 버트리스까지 더블킬. 네, 딜러가 그냥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싸워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스카프가 네, 세 번째 에이스 나왔습니다. 무적 함대. 네, 경기 끝났죠. 이거는 가면은 끝납니다. 사실 둘만 살았어도 끝났고 이 흑기시 혼자 살았으면 흑기 혼자서도 끝낼 수 있는 정도예요. 네. 아, 이거는 조합적으로 에이스 입장에서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조합이었어요. 근데 서로 간에 이 조합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호흡적인 측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조합을 말리게 하고 우리 조합을 그거에 맞춰서 가져가는 거 있어서의 좀 유동적인 그런 능력들이 부족했네요. GG 나왔습니다. 자, 무적 함대 선수가 바뀌고 나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드루이드 선수가 한타에서 먼저 파고 들은 것과 동시에 정말 그 Y 선수의 결전의 투기장이 정말 효율적으로 발휘했던 게 중반 이후에 한타에서 결전의 투기장 바깥쪽으로 나간 영웅이 없습니다. 에이스팀의 영웅들이. 그렇죠. 그만큼 결전의 투기장이 정말 소위 말해서 찰지게 들어갔습니다. 드루이드하고 또 아이언 선수가 또 호흡이 또 그만큼 잘 맞았고 거기다 망고 선수까지 가세하니까 이 팀을 누가 막을 수 있을지 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렇죠. 정말 무적한데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팀답게 처음에 첫 승을 따내네요. 야, 에이스 팀 같은 경우는 오늘 무적함대 이겼으면 진짜 이건 로또였을 텐데 이런 경기력을 또 이겼다고 하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뭐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졌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에이스 팀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네. 여기서도 하고 들어가서 계속 스카프만 먼저 노려주는 플레이들. 네. 이게 글레이브와 포트리스의 조합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무리사냥과 글레이브 자체의 이제 이런 광역 딜 자체가 시너지가 좋아요. 좋은데 스카프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힘을 못 씁니다. 이게 뭉쳐 있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약간 좀 뭉쳐 있고. 사실 앞라인을 자르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스카프는 뒤에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맞고 그 포킹을 하면서 뒤로 빠지고 이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스카프의 생명인데 사실 그거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못한 건 못한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흑기 같은 경우에는 뭐 깨뚫기 그리고 뭐 심심파열 낙화를 통해서 계속 위치 이동을 하면서 데미지 딜링을 계속 해주는 반면에 스카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맨 오브 더 매치는 드루이드 선수가 선정이 됐네요. 네, 확실한 이니시와 더불어서 중반 이후에 딜링과 탱킹을 동시에 다 해준 뭐 물론 팀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CS는 임페일 선수와 똑같았어요. 이거는 정말 드루이드 선수 입장에서는 그만큼 오늘 경기가 쉽지 않았다. 에이스 팀 입장에서도 오늘 정말 선전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드루이드는 역시나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13킬. 네. 자, 오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또 드루이드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지 않을 수 없죠. 자, 좋은 날의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KT 벵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 3 B조 두 번째 경기 보고 오셨는데요. 에이스와 무적함대의 경기, 무적함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MOM 존에는 드루이드 선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아,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카메라에 계속 잡혔는데 네. 먼저 전반적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좀 저희가 그 좀 처음에 많이 좀 소극적으로 해서 상대방이 그걸 알고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았고 특히 저희가 그 중간에 있는 그 골마를 저희가 두 번이나 뺏겼거든요. 네. 두 번이나 뺏겨서 글로벌 골드가 좀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 점도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든 뭐 전반적으로 팀원이 잘 해줘서 네. 후반에 결국에 한타로 이렇게 좀 역전해서 게임을 이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드루이드 선수가 플레이를 한 영웅은 흑기시였어요. 네. 근데 흑기시 정말 강력하다. 오피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뭐 더러는 이제 밴을 당하고도 하는데 네 맞아요. 오늘 어떤 이유에서 흑깃을 가져가셨나요? 사실 제가 VIPL 1시즌, 2시즌, 3시즌 이렇게 출전하면서 WP 챔피언은 이번에 좀 처음으로 쓴 거거든요. 아. 데뷔전이라 좀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흑깃 같은 경우에는 뭐 8레벨이 넘어가면 딜링도 딜링이지만 그 W 보호막 자체도 굉장히 좀 사기이기 때문에 딜링이나 탱킹면 모두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다른 선수들도 오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드루이드 선수는 사실 뭐 CS 먹방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그 먹방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 네.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미니언 광산이나 뭐 다른 부분이 패치가 많이 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솔직히 중간에 저도 실수를 좀 많이 해서 놓친 게 한 30개 가량 되지 않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지만요 그 대신에 또 우린 킬 먹방 했습니다. 네, 네 오늘 13킬 3데스 5어시 네네네. 아 어마어마한데 네. 정말 시즌 초반부터 굉장한 킬 스코어를 기록을 하셨어요. 네네. 이번 시즌 몇 킬까지 가능하실 것 같나요? 네. 이번 시즌 그래도 네. 제가 스카이를 잡으면 20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 정말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상대팀은 절대 스카이를 안 풀어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네요. 아 스카이를 꼭 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즌 3 VIPL 어느덧 시즌 3인데 각오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즌 뭐 다른 팀들도 전력이 너무 많이 상향돼서 솔직히 누가 올라올지 모르고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번 시즌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이드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C조 경기 끝나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드루이드 선수 맨 오브 더 매치 선정된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팀 피닉스하고 핵!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